조선노동당 소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오중읍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638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1일 라오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부대의 임무 수행 경영을 요해하신 다음 군사 강실들에서 진행하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군부대 시찰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강산 지구에 새겨진 김정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주체 36, 1947년 9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의하는 장군님과 함께 금강산을 찾으신 김정숙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과 현지 지도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몸소 금노수 샘물에 쌀을 일고 금강산의 특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금강산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점심 식사를 정이 올렸습니다. 이날 3.1포를 찾으신 김정숙 동지께서는 장군대에 오르시어 조국 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총성을 울리셨습니다. 주체 37, 1948년 8월 화진포를 찾으신 김정숙 동지께서는 여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새조국 건설 노선 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참관자들은 금강산 지구에 새겨진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더욱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주왕위원회, 당주왕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되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서 뜻깊은 오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계급은 선군혁명 용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공장을 찾으시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 소비품을 더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해서 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이 그날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많은 화장품을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 기대마다 만가동 만과를 걸고 있습니다. 치약 직장인 노동자들은 당의 은종어린 현대적인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이미 개발한 불소 치약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갖가지 효능 높은 치약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 직장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화장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자들과 합심해서 자체로 만든 생산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잘해서 용량 크림, 보습 크림 등 약크림들과 약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장품의 질을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 특파기자실에서 본인 소식에 의하면 강계 제2사범대학에서 새로운 배형의 물스키 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강하천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양체육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학부장 부교수 학사 김형섭 동문은 지난 32년 동안 실용성 있는 물스키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는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조 밑에 물스키 제작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탐구의 탐구를 거듭해서 처음에는 눈스키와 같은 판식 물스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식 물스키는 속도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일정하게 좋은 점이 있었지만 김용섭 동문은 물이 있으면 그 어디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능히 탈 수 있는 물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체육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노동과 국방적인 면에서 실용성이 좋은 배형의 물스키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부교수의 학직과 학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 이 대학에서는 배형이 물스키를 학생들 속에 논리 장려해서 그들의 체격을 천천히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주체로 1일 서울 여의도의 국민은행 청사 앞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57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6,745명의 명의로 된 2005 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 청년이 당국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규탄해서 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당국이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린 한 청년 소속 대학생들과 각계 인사 200여 명을 강제 연행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 노름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언급하면서 이것은 당국이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 투쟁에 나선 농민을 살해한 저들의 범죄적 만행을 가리우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단죄했습니다. 성명은 당국이 전영철 농민 살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이란 A형 돌림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조류나 가금류들 속에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 급성 돌림감기를 말합니다. 이 A형 돌림감기 바이러스 가운데서 일부 아형들은 조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조류독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표기할 때 말입니다. 이하고 그 괄호 안에 H다스, 이누 하나, 아형 이렇게 표기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A라고 할 때는 돌림감기 바이러스 A형이라는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돌림감기 바이러스에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A형은 사람, 동물에 감염시키고 B나 C형은 사람에게만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그 조류독감이라고 이제 부를 때는 그 돌림감기 바이러스 A형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H나 N라는 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을 설명하자면 우선 돌림감기 바이러스 구조를 이제 설명 좀 해야 됩니다. 돌림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그 타원형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표면에는 막대기 모양을 한 그런 혈구 응집소 항원하고 난 모양을 한 노이라미다제 항원 이렇게 두 종류의 그 항원이 있습니다. 이 혈구 응집소 항원은 그 영어로 이제 HA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 항원은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에 침입하는데 거의 기본 쓰이고 있습니다. 노이라미다제 항원은 영어로 NUA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포의 그 접수체를 파괴해서 바이러스가 그 사람이나 조류 체내에서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H5, N1라는 그 표기에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H5이라는 것은 A형 돌림감기 바이러스 그 타원형 표면에 있는 15개 아형의 그 혈구 응집소 항원 가운데서 다섯 번째 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NU1라는 것은 A형 돌림감기 바이러스의 그 타원형 표면에 있는 아홉 가지 아형의 노이라미다제 항원 가운데서 첫 번째 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구 응집소 항원과 노이라미다제 항원의 그 결합에 따라서
그 병을 일으키는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몇 번째의 혈구응집소 항원하고 노이라미다제 항원이 서로 결합하는 가에 따라서 그 조리독감 비루스의 그 병원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조리독감 비루스는 병원성이 센 고병원성 조리독감 비루스하고 또 병원성이 약한 저병원성 조리독감 비루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대표적인 그 조리독감 비루스를 보게 되면 H-N1, H-N2, H-N8, H19N9, H19N1, H9N2, H19N1 이 그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H-N1 또 H19N1 아형은 고병원성 조리독감 비루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